이곳은 백운산 자락입니다. 지금도 화전을 읽으며 살아가고 계시는 화전민댁을 방문하고 있는데요. 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살고 계실까? 걱정도 되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. 가는 길이 좀 가파르긴 하지만 이렇게 또 개가 지금 손님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이 산등성이를 왜 짖어 왜? 지금 울리고 있는데요. 화전민 어르신께서 계실까요? 있어요. 지금 걔 멍멍이 이름이 뭐야? 백구야. 백구네. 하얀 게 아주. 와, 이게 이 골짜기에 물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이곳은 양지라서 그런가요? 물이 안 얼었네요. 산에서 내려온 물이잖아요. 와, 근데 울질 않았네. 신기하네. 물 속에 뭐가, 자루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한데요. 그대로. 화전을 읽고 사는 이곳 화전민 집을 찾아왔습니다. 개 짖는 소리만 요란하네요. 뒤에 산풍성이 산골짜기에 있는데요. 여기는 아궁이에 불 떼고 사나? 연탄을 떼나? 이렇게 약초. 이거는 벌 양동인지. 토종벌이겠지요, 여기는? 장닭이 이렇게 토종닭들이 지금 안에 엄청 많습니다. 저큰 화전들을 다 일구고 지금도 터전을 가꾸고 살고 계시는 그런 곳인데요. 이렇게 산 꼭대기에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. 산 꼭대기에 산 꼭대기 뒤에는 저 오늘도 저는 또 주인을 못 만나고